아우, 귀요비. 제법 잘 놀아요, 장난감으로. 이리 와가. 자, 아이고, 귀여워. 낙낙펀치 날리네. 응?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근데 얘만 놀아요. 다른 애들은 장난감 그렇게, 뭐, 갖고 놀지는 않네요. 근데 너무 신기하다. 꼬꼬마 애기가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노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면 또 이렇게 돌리면 아이가 펀치 날려. 아유 재밌어. 아유 재밌어. 아유 재밌어. 우리 애기. 이야 정말 잘한다 우리 애기. 얘만 장난감 갖고 놀아요. 다른 애들은 장난감 갖고 안 노는데 아유, 너무 신기하다 진짜. 잘하네. 아이 귀엽지 않아요? 자,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아이고 흘렸다가 잠깐만 엄마 해줄게. 아이 됐다 됐다 됐다. 아이야. 찾아봐 어딨어. 이야, 장난감 잘 갖고 노네. 응? 아유, 좀 걱정이긴 하네요. 이제 애들이 크니까. 아, 그, 얘네들은 집을 다시 해줘야 될것 같은데. 밖에서 자면. 얘네 지금. 얘네 지금 여기서 애들이 저 사인펜을 참잘 갖고 놀아요. 이 아이도 잘 갖고 노네. 사인펜 갖고. 아, 나중에 또 다육이도 갖고 놀아요, 애들이. 아유, 우리 애기는 아주 그냥 너무 잘 논다, 장난감으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유, 너무 재밌는가 봐, 얘. 진짜 잘 노네, 장난감. 응? 아이고, 아이고, 재밌어. 아유. 자꾸 또 물고 나가요. 절로 가요. 이리 와. 아가, 여기. 여기. 아가, 여기. 아이고, 잘 논다. 자, 어디 갔어? 아이고, 잘 노네. 아이고 발놀림이 아주 장난이 아닌걸. 응? 귀엽다 귀엽다. 아이고 귀여워. 아유. 근데 이렇게 잘 놀아도 있잖아요. 저희 이제 집에 고양이 세 마리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리고 중성화 수술하면 좀 너무 얌전해져 갖고. 얘 봐요. 얘 이거 물고 가는 거. 물고 가요. 중성화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살찌면서 움직임이 덜해지면서 이렇게 활발하진 않더라고요. 이때가 조금 더 활발하고 애들이.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우리 저기 집에 캔디라는 아이가 우리 가게 요 아이보다 좀더 컸을 때 왔었어요. 아유, 우리 캔디 그때 생각하니까 참 안쓰럽다. 걔는 어릴 때 와갖고, 요보다 좀 컸지만 지금도 저를 엄마로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잘 따르긴 하는데 요즘 너무 살이 쪄갖고, 사실 다이어트 사료가 좀 비싸요. 근데 그거를 섞여 먹이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간식을 지금 끊은 상태예요. 너무 아이가, 간식도 먹고 그러면 너무 살이 쪄갖고. 아유, 혼자서 어쩜 이렇게 잘 놀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얘를. 아유, 꼬꼬미들, 여기 보세요. 얘네들도. 아유, 여기 제가 매장에서 좀 시원한 데에서 이렇게 놀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만 지금 장난감에 반응해. 쟤는 그 무슨, 저거 무슨 뭐라 가는데 막대기 저거 갖고 좀 노네.
저렇게 봐봐요. 이빨이 간질간질하니까 저 박스를 저렇게 물어 뜯어요. 저런 박스 물어 뜯잖아요. 저렇게. 쟤는 끈 갖고 놀고, 얘는 장난감 갖고 놀고. 아, 애기들 좀 놀릴게요. 막 지금 동영상을 찍는데도, 아휴, 땀이 이렇게 나네. 땀이 나. 근데 얘네들은 너무, 뭐라고 할까. 지금 선풍기도 제가 얘네들 안 틀어줘요. 저쪽으로 봐. 내장에 좀 이렇게 환기되게만 틀어주지, 얘네 직접적으로 안 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우리보다, 체온을 좀 유지시켜줘야 되지, 너무 저기 하게 키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생각해갖고 막 시원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유, 귀여워. 이거 어쩌면 좋아. 이게 장난감 어쩌면 이렇게 잘 갖고 노냐. 아이고, 잘 갖고 노네. 아이고, 잘 갖고 노네. 이게 좀 더 놀릴게요. 아유, 쟤는 막 끈 갖고 놀아, 끈 갖고. 저렇게. 너도 관심 있어?